조병과 신세계로 평범했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톡! 응?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카톡이 오더군요. 헉!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깜짝 놀랐고 누구시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에?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더 이상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박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박동철 씨, 나 김유미인데요. 아, 예, 유미 씨 안녕하세요. 당신 와이프라고 하는 분이 나보고 상관녀라고 카톡이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아, 이거 내 와이프 맞을 거예요. 지금 오해가 좀 있어서. 오해요? 우리가 나가는 등산 모임을 불륜 모임으로 생각하고 와이프가 화가 나서. 예? 미안합니다. 내가 와이프한테 잘 이야기해볼게요. 미안합니다. 불륜녀로 오해받은 것이 불쾌하고 황당했지만 남자 측에서 여러 번 사과하며 잘 해결한다고 했기에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구나 생각하며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집으로 상간료 소송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박동철 씨의 아내가 기어이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잘 해결한다며? 이 아줌마 의부증이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박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니 또 지지부진한 사과뿐이었고, 박동철 씨! 소장 날아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 인생 망칠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 이제는 그 사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 설득해서. 아니요.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와, 빡쳐. 사람 억울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이런 거 전문으로만 하는 곳으로 찾아가야겠어.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저는 밤새도록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곳. 여기구나. 변호사님들 엄청 많네, 여기. 아, 결혼도 안 한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오게 되다니. 그래도 여기서 잘 해결해 주시겠지?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김유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은 저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유미 씨.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여기 앉으시죠. 아, 이쪽은 송 변호사입니다. 라식 수술 부작용으로 모니터가 눈이 부셔서 선캡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급히 전할 게 있어서 들어와 있었네요. 그럼 저는 이만. 네, 송변. 고마워요. 그럼 상담을 진행하실까요? 네, 이게 제가 받은 어처구니 없는 소장입니다. 그렇게 조 변호사님과 저의 황당한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었고, 억울한 상황이네요. 이런 사건은 아까 마주친 송변님이 아주 잘하시는데 송변님과 함께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아, 네. 저도 왠지 믿음이 가네요. 선캡이 멋있었어요. 그렇게 조 변호사님, 송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송 변호사님, 이 억울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남자분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료 소송을 걸었어요. 불륜 사실은 전혀 없고요. 네, 소장 읽어보니 황당하네요. 일단 상대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딱히 없던데요. 영상은커녕 사진 한 장, 카톡 한 줄조차 없네요. 그렇죠. 불륜을 안 했으니까요. 증거라고 제출했다는 게 고작 남편 진술서 뿐인데, 불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 본인의 불륜을 인정한 진술서를 쓰다니,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요? 그 부부 사이에 뭔가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의뢰인이 억울하게 얽힌 것 같네요. 아,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이 무슨 오명을 씌우려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것인가. 남편을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증거라고는 남편 진술서 뿐이니 증인 신청해보죠. 오, 무슨 거짓말을 시부렁대는지 법정에서 한번 보자고요. 드디어 재판일. 판사님은 원고 측이 남편을 먼저 증인신문하라고 하였다. 원고 측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상대 변호사는 남편에게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박동철 씨, 피고와 관계는 뭔가요? 불륜 관계입니다.
피고 김유미 씨와 부정행위 저질렀나요? 네, 저는 불륜남입니다. 뭐? 아, 저런 미친... 증인의 거짓말을 듣자 의뢰인은 뒷목을 잡았다. 괴로워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박동철 씨,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불륜을 저질렀나요? 같이 수차례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였기 때문에 등산을 같이 간 것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륜남입니다. 등산과 무관하게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만 따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유미 씨가 박동철 씨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만 그래도 나는 불륜남입니다. 나는 불륜남이다. 나는 불륜남이다. 나는 불륜남이다. 남편은 증언을 할 게 없었는지 자신이 불륜남이라고 계속 외쳐대었다. 기각! 판사님은 분노의 기각을 외치셨고 그렇게 재판은 종결되었다. 황당하게 끝난 재판이었지만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억울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아내의 소송을 이기게 해주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도 않은 불륜을 했다고 상간녀 소송을 당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의뢰인이 하루빨리 상처를 털어내고 다시 밝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했다.